빠르게 변하는 장애물이 아닌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누적 차량 생산 1억 대 달성 상당한 기록인데 현대차 헤리티지는 그럼 과연 뭔지 제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이라는 키워드가 정의선 회장과 함께 뜨는군요. 차영주 소장님, 저게 어떤 뜻이죠? 예,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의 회장은 정의선 회장입니다. 네. 정의선 회장께서 취임한 지 지금 딱 4년째 되는 날이고요. 지금 4년째 되는 이 상황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올해 네. 현대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1억 대를 생산을 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기술로 들어왔죠. 1억 첫 번째 차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아이오닉 5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한 순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까지 이제 만들어낸 기염을 토했고요. 또한 오늘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요? 현대차가 인도에서 예. IPO,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사상 최초로 인도에서 상장 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 4년이라는 것은 정의성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중요한 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선대 회장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네. 정의선 회장의 일단 현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정의선 회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평론가님, 어떠한 네.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영인의 자세를 사실 고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배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가 정몽구 회장님이시고요. 예. 정몽구 회장님의 아버지가 이 정주영 회장님이신데 정의선 회장이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이 정주영 회장님의 자택에서 네. 3년간 살았다 그래요. 같이요? 예,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회장님이 또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시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밥을 이렇게 뭐 같이 먹으면서 뭐 삶에 있어서 지내야 할 태도랄지 시세를 보는 뭐 이런 눈이랄지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 회장에게 뭐 물건이다 언젠가 중책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좋게 보셨나 봐요. 네. 어릴 때도 굉장히 총기가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이 친구 이 내 손자지만은. 물건이다.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차선생님, 뭐 함께 살았으면은 회장님으로부터 배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식구로 살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경영인으로서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굴지의 현대그룹을 이끌었던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 배움. 가르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네. 식사 자리에서 이제 뭐 자기의 삼촌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뭐 할아버지 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토론하는 것도 많이 지켜봤을 거고요. 정의선 회장이 자꾸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를 만나게 되고 네. 어려움도 이제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입장이 돼보면 일단 자기는 회사를 물려받은 입장이죠. 솔직히 네. 얘기하면. 하지만 이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끌어냈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라고 그 입장이 돼본다라면 오히려 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박 이사님, 그 정의선 회장이 취임 이후에 이제 선대의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이어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떤 일화가 좀 있죠?
현대그룹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 역사에서 좀 특이한 걸 가지고 있죠. 저는 그 정주영 회장 때부터 정은섭 회장까지의 현대그룹의 경영 방식이 약간 룰브레이크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룰브레이크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를 만들 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네. 현대차를 그 창업한 게 67년 12월이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그 경험으로 경부고속도로 입찰할 때예요. 네. 경부고속도로 6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한 그룹의 경부고속도로라는 큰 공사를 입찰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현대차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 방식이 저 고속도로를 닦으면 차가 필요하겠지라는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네. 어떻게 그걸 수주를 하셨냐면은 팔당댐 수주를 하러 가는 사이에 갑자기 중간에 차를 돌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팔당댐을 막으면 그 당시 배밭이었던 압구정동이 황금땅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착안하시고 바로 팔당댐을 포기하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룰브레이크 경영 방식을 네. 정주영 회장 때부터 정몽구, 정은성까지 왔다. 정은성 회장이 현재의 그 4년이라는 실적을 보면 잘 보시면 2017년도에 CES에 방문했을 때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그 당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사실은 그 반도체 업계에서 룰브레이크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현재 정은성 회장의 경영 방식은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룰브레이크 방식에 그러니까 변칙적인 룰브레이크 방식으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룰브레이크 방식으로 게임 체인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의선 회장이 포니쿠페 복원 프로젝트 이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이것도 네. 이제 할아버지의 선대의 영향을 어떻게 이어받겠다 이런 취지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옹고지신이죠. 예. 아까 1억대를 우리가 기념할 때 재밌게도 1억 한 번째 차를 기념했어요. 네. 그 차는 아이오닉 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룰브레이크 방식과 옹고지신, 그러니까 포니로 시작한 현대차가 이제는 우리가 선도를 하겠다는 의미가 함유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아이오닉 5를 1억 한 번째 차로 하면서 포니라는 차를 다시 되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포니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함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선 회장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업인은 고 정주영 회장님이시잖아요. 근데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MZ세대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고 정주영 회장이 걸어왔던 길이나 유명한 어록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여전히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3월에 이제 갤럽에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대략 한 1,7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경영인을 가장 그 기억에 남느냐라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정주영 회장이 1위에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설문조사자의 20%가 넘게 정주영 회장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 좀 보였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젊은 세대들도 하는 것들이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에 걸리는데 과거에 이제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있고 요즘은 이제 이건희 회장을 이제 한 드라마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저장면 같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울산대학을 가면 네. 정주영 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또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전파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곁들여지면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뇌리에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 하면은 이봐 해봤어 이게 가장 유명한 어록인데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늘 안 될 일 내일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몇만 일을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네, 현대가의 유산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원조 흑수저라는 말이 정주영 회장과 함께 드는군요. 박 이사님 저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30대 그룹 그룹사를 보면 예. 아까 이제 정주영 회장을 왜 존경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밌게도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정주영 회장밖에 없었어요. 네. 삼성그룹 유병철 회장, LG, GS 대부분의 그룹들은 사실은 원래 자산이 좀 있었던 자본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룹들은 사실은 해방 이후에 적산불안하는 방식으로 네. 자본을 형성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유일하게 흑수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국내 최고의 그룹을 만든 게 현대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거죠. 특히 이제 흑수저란 말은 정주영 회장이 19살에 집을 나오죠. 네 분만에 가출을 해요. 19살 집을 나와서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23살에 쌀가게 주인이 잘 봐 쌀가게까지 경일상사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면서 이 사업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흑수저 그리고 왜 국민들이 정주영 회장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정주영 회장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가볼까요? 네, 정주영은 어린 시절 띵동땡동 했다. 이 띵동땡동 무엇일까요? 띵동땡동 했다. 네. 우리 차수사님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머리 삭발했다. 머리 저 사진을 보면 삭발을 사진 했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주경 야동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너무 원초적으로 접근했네요. 예. 네. 네. 정답이 뭐죠? 정답은 네 번 가출입니다. 아, 네 번 가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주영 회장이요. 그 어렸을 때 네 번이나 가출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럼 반항하였나요? 그 사실은 이게 효자는 아닌 거죠. 솔직히 아버지 말 잘 안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대범했던 게요. 첫 번째, 세 번째 가출 때는 아버지가 소판 돈을 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갔어요. 네. 너무 큰 일 아닙니까? 예.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네 번째 가출에 성공을 해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쌀가게에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요. 그 뒤부터 네. 이제 경영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게 그 어렸을 때 농부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잖아요. 네. 농사 짓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큰 꿈이 있는데 농부가 체질에 안 맞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번이나 가출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차선이 그러면은 자동차 사업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됐나요? 앞서 박주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가출해서 올라와가지고 어딘가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흥상회라는 쌀가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그걸 좀 물려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이 바탕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쌀 판매가 금지가 되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그때 쌓은 이제 신뢰에 따라서 우리 그 단골 고객이었던 이의락 씨를 통해서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수리 정비소를 하나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주영 회장의 그 복흥상에서부터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복흥상에도 맨 땅에 들어가서 가게까지 물려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도 서비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인수한 지 20일 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재보험이라는 게 없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수리를 맡겨왔던 자동차 같은 경우 고가의 자동차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골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봤을 그런 자동차들이 다 불에 탔던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정주영 회장께서는 직접 차주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돈도 빌려가지고 이것을 복구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이것을 극복해내므로써 정주영이라는 이름을 한번 알린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차의 모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또 일본 그 우리가 이제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전쟁이 터지면서 이 또한 문을 닫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를 수리를 하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친숙해지면서 자동차 사업을 빨리 여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조랑말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어떤 말인지 대충은 알 거는 같은데 우리 차 이사님 조랑말이 어떤 내용이죠? 폰이죠. 네. 네, 폰이죠. 그러니까 그 정주영 회장의 경영 방식을 보면 되게 이제 그 하버드에서도 사실은 인용한 경영 방식 그 배우는 방식이었는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쌀 가게를 하다가 어떻게 자동차 넘어갔느냐. 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쌀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가 트럭이 자주 고장 나는 걸 보고 정비소를 시작했어요. 정비소를 시작하다가 또 건설을 시작하는데 건설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정비소를 하다 보는 정비소를 이제 해방용 열어서 광급 정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30~40만 원 받아가는데 옆에 건설업자는 몇 천만 원씩 받아간단 말이에요. 네. 저 돈이 되겠다 싶어서 또 건설업을 옮겨요. 그리고 건설업을 옮겼다가 다시 자동차로 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나오면 놓고 나면 우리나라에 많은 자동차가 필요하겠네라고 해서 6~7대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네.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코티나라는 자동차 그러니까 말 그대로 OEM이죠. 그러니까 부품 사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다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우리 기술의 완성차를 만든 게 저 폰인데 우리의 기술. 우리의 기술. 그래서 조랑마디라는 이름을 폰으로 지은 이유도 네. 우리가 순수 우리의 차라는 의미가 강하죠. 왜냐하면 네. 제주도의 조랑마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품종이고 저 조랑마를 통해서 그때 정조영 회장이 이름은 폰이지만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 될 거라는 포부를 가지고 저 폰이 조랑말이란 말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시에 뭐 이게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 네.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이사님? 그렇죠. 미국에서 포드에서 아마 그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네. 직접 자동차 만드는 걸 포기하고 우리 걸 그냥 생산만 하는 지금 GM 대우처럼만 네. 하면 파격적인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 그걸 뿌리치고 직접 해보겠다고 나선 게 정조영 회장이죠. 독자 생산을 하지 마라. 그렇죠. 네. 예. 그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낸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이용주 평론가님 상당히 추진력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일화가 또 있습니까? 아 대단한 저의 추진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유조선.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그 1980년대 이 정 회장께서 그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이제 만드는 이 간척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간척 사업을 하려는 데가 어디였냐면 서산 앞바다거든요. 근데 서산 앞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메꾸려면은 20만 톤의 돌이 필요한데 예. 이 돌을 어디서 가져오고 운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 회장이 가만히 보다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유조선이 그렇게 크니까 저걸로 어떻게 막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조선을 네. 막게 되고요. 그 뒤로 저게 원래 45개월 걸리는 공사였는데 네. 35개월을 단축합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4분의 네. 3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네. 또 돈도 공사비를 280억 원, 그 당시 돈으로 네. 절감하게 되니까 이거 엄청나게 창의적인 이런 공사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발상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시간과 돈을 굉장히 단축을 한 건데 이런 비슷한 일화가 또 있다고요, 차선생님? 예,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되는 것이 처음에 이제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 예. 6.25 한국전쟁 때 이제 그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이제 우리나 부산에 거기 가면 이제 유엔군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이제 예. 방문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12월이었는데 네. 묘지라고 한다라면 일본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잔디의 개념이거든요. 잔디의 개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잔디의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입혀 달라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거를 입힐 수가 없었죠.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네. 이쪽 아래쪽은 이제 따뜻한 보리밭을 보고서 보리싹을 갖다가 일단 하고 시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때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아이젠하워가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파란 어떤 푸른 싹이 보여야 되니까 보리싹으로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게 이제 서산 간척할 때 네. 저게 이제 정조영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세계적인 건설이라고 했었던 사우디의 주베일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렵게 이제 따왔는데 네. 그러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기초적인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으로 사우디까지 끌고 갑니다. 아, 그래요? 무려 이것을 19번 끌고 가는데 이때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네. 보험을 이제 들고 가는데 그렇죠. 그 비용조차 아끼기 위해서 19번을 태풍이 오면 피했다가 바지선이라는 게 우리가 네. 지금 얘기하는 상선이 아니라 거룩배 같은 걸 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해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들 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몇몇 그 사항들을 이제 취소시켰던 네. 그러한 것들과 어떻게 저는 맥이 다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창의력과 추진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조영 회장만큼이나 일화가 넘치는 또 기업인도 없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죠. 네, 재밌는 퀴즈인데요. 자, 정조영은 땡 때문에 화냈다? 땡 때문에 화냈다. 네, 땡이 무엇일까요? 밥 때문에 화냈다. 밥 배고프셔서 화를 내셨던 거 아닙니다. 회장님 밥도 좀 안 하시는 분이고요. 네.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글쎄요. 무엇 때문에 하나로 화내는 거는 좀 쉽게 답을 찾지 이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네. 뭡니까? 정답은 해입니다. 해요. 네, 해 때문에 화가 참 많으셨던 분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자기는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돼요. 일을 네.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해가
6시쯤 뜨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회가 왜 안 뜨냐라고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일과를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5시에 일어나셔서 5시 반에 식사 드시고 네. 회사에 6시 반까지 가신다 그래요. 6시 반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출근 시간이 8시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원들보다 2시간 먼저 가셔서 미리 업무를 하시는 그리고 또 일찍 또 취침에 드십니다. 저녁 9시에 취침 드시니까 네. 해보고 화를 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 기사님, 저런 우리 정주영 회장의 에너지의 원천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업에 대한 열정이죠. 사업에 그러니까 대한 해결을 칠했다는 것도 예. 내일의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을 빨리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정이 너무 많으니까 네. 해지는 게 싫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저런 캐릭터는 지금 3대인 정의선 회장도 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의선 회장도 일설에 의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해요. 한 10시쯤 잠들어서 6시 반 출근.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 출근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국내 많은 그룹 중에 사실 출근 시간, 이분들의 출근 시간은 이분들은 대부분 빨리 출근하지만 네. 현대차 그룹만큼 빨리 출근하는 곳이 별로 없죠. 네. 정몽구 회장 있을 때도 평균 임원들 출근 시간이 6시 반이었으니까 굉장히 빠른 출근이고 그건 현재 정여선 회장도 뭐 비슷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주영 회장을 중심으로 이 현대가의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 경영 승계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도 현대가는 피할 수 없었잖아요. 네. 차 이사님 어떤 일이 있었죠? 뭐 두 번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 현대차 자동차 그룹, 현대 자동차에 대한 분쟁이 한번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 그 노벨 문학상의 한강 작가가 그 포니정 혁신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포니가 현대 산업개발의 정세영 회장이죠. 사실 67년도에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1999년까지 이끌었던 분은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네.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니정이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데 먼저 그 정세영 회장과 정몽구 회장 간의 현대차 자동차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2000년 네. 초반에 있어서 첫 번째 분쟁이었고 두 번째 분쟁은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돌아가신 네. 현대 회장과의 그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두 분의 경영권 분쟁을 현재 겪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현대가로서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다음 키워드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네, 키워드는 검은 구두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정몽구 회장과 함께 뜨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죠? 아, 이게 뭐냐면요. 정몽구 회장님이 2008년에 그 당진에 있는 어떤 공장에 방문을 하셨을 때 네. 사람들이 좀 많이 깜짝 놀랐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그룹의 회장님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삐까뻔쩍하고 좋은 옷 입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해진 구두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뒷굽이 거의 없었고요. 그 구두 등이라 그럴까요? 거기가 거북이 등처럼 바짝 말라 있었대요. 네. 그리고 뭐 그 바지도 뭐 해진 걸 입고 있었다는데 사실은 이게 부친 이 정주영 회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옷 같은 거를 좀 검소하게 입으시고 오로지 사업밖에 모르시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것도 선대로부터 영향을 예, 그렇죠. 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저렇게 이게 정주영 회장 예, 정주영 회장. 예. 저 진짜로 봤습니다. 아, 진짜요? 저기 어디 가면 네. 우수한 그 현대조선소 가면 네. 입구에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 사진 같은데 저도 이제 회사에서 견학을 가서 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저렇게 이렇게 그 저런 걸 신고 다니셨을까? 네.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 구두를 30년 동안 세 켤레로 그냥 지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이 생전에 그 골프도 많이 치시고 스포츠도 즐기셨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저거 신고 가서 하고 그래서 왜 신발 안 갈아신냐 물어봤더니만 잘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현대자동차 3대에 걸친 이야기 저희가 쭉 해봤는데요. 차 소장님, 뭐 1억대 생산 돌파 업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 현대차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면 압축적으로 뭐가 좀 떠오르실까요? 일단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신 해봤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왜 불판해? 왜 비평을 해? 이런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했을 때
포드로부터 자동차 기술을 받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얼마 전 올해 현대차는 미국 굴지의 자동차 GM과 협업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니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포니의 네. 엔진 자체가 일본 기술을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는 일본보다 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이제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이제 현대차의 미래를 한번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을 거치고 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대차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난관에는 뭐가 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요즘 자동차계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계공학 출신보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훨씬 많이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플랫폼화 시대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갈 때 현대차가 어떤 플랫폼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 난관이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고 두 번째는 이제 정몽구 회장 다음에 지배구조 문제. 지배구조. 예, 경영권 승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분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가 당면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주영은 어린 시절 땡땡땡땡 했다. 우리 퀴즈를 내주신 이용주 네.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번 가출했다. 네번 가출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셔서 오늘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현대가 소식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